단독 전원주택 사실 뭐 다 똑같아 보이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선 입지는 전부 제각각. 근데 이것도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도시와의 거리, 주변을 둘러싼 주거 형태 등등에 따라 대략적인 구분이 가능한데요. 오늘 보실 입지는 전형적인 난개발형 입지. 어라, 이렇게 보니 전혀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알려드리죠. 일단 하늘에서 내려와 차로 한 바퀴 가볍게 둘러보자고요. 지금 이 길은 새말길. 이대로 쭉 가면 큰 길인 태제로와 만나게 되죠. 양쪽으로 보이는 풍경 어떠세요? 광주가 거의 비슷비슷하죠. 다른 동네랑 섞어 놔도 아, 여기 광주 오포읍이네. 한 방에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보실 두 개의 마을들 여기서 꺾어 들어갑니다. 늘 그렇듯 마을 아래쪽은 모두 빌라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요. 이미 익숙한 패턴이죠. 저 틈새로 얼핏 마을이 보입니다만 저긴 좀 이따 가보고요. 먼저 이대로 직진해서 언덕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죠. 여기서 보이는 그림들, 위쪽엔 큰 송전탑, 요 앞은 샌드위치 판넬로 만든 가건물들, 오래된 공장 창고들로 보입니다. 어라? 근데 여기는 빌라밖에 없나요? 분명 단독 타운하우스 지도 보고 찾아온 건데 아하, 요 뒤에 숨겨져 있었군요. 전망이 저 빌라에 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뒤 건물 모두 정확히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뒤쪽은 지대가 더 높아서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앞은 빌라치고 주차장이 꽤 큼직하네요. 요 바로 옆에도 타운하우스가 붙어 있고요. 저 앞까지 따지면 단지 규모 그닥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안쪽엔 짜잔! 널찍한 대형 주차장. 요건 괜찮네요. 칭찬합니다. 근데 입구가 보시다시피 좀 작죠? 단독주택 같지 않고 살짝 빌라스럽습니다. 마당도 이쪽에선 거의 보이지 않고요. 제일 위쪽 동네로 올라가 볼까요? 도시가스야 뭐 기본으로 잘 들어와 있고 언덕이 살짝 높은데요. 역시 송전탑이 계속 눈에 걸리죠. 또 여기서 보는 전경이 어떨지 아까부터 무척 궁금합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아까 못 본 그 동네 구경해 볼까요? 다시 공장 창고들이 보이는데요. 아, 이런 입지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파주 야당, 일산 성석동, 오산 세교 등등이 딱 이렇습니다. 전형적인 난개발 입지 전원 마을. 아, 여기서 이러면 또 조만간 욕 한 사발 시원하게 얻어먹겠군요. 핸들을 이렇게 돌려서 들어가면 드디어 소월 마을. 저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데요. 척 봐도 이 근처에서 가장 오래된 전원마을 같습니다. 진입로 넓어서 좋네요. 차 두 대 충분하고요. 저 앞쪽에 커다란 가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그 옆에 웬 차단기가 있네요. 수위 아저씨는 없어 보이는데 암튼 저 같은 뜨내기는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돌아갈 제가 아니죠. 조금 이따 걸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요 앞에 또 마을이 이어져 있나 돌아봤는데요. 요쪽엔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가 열심히 공사 중이네요. 아니, 다 좋은데 왜 하필 이 좁은 시골길에 도로를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듯합니다. 싱크대 공장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계속 빌라, 빌라, 빌라만 보이네요. 아하, 광주라고 골목길 끝마다 모두 단독들로만 채워져 있는 건 또 아니군요. 이쯤 돌아보고요. 이제 걸어서... 아하, 이런 이런 죄송합니다. 길 조금만 비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을 입구 안내도입니다. 꽤 많은 단독주택들이 들어와 있네요. 제 위치는 여기니까 산 위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안에는 이렇게 가로등도 예쁘게 있고요. 보신 것처럼 이 언덕을 따라서 쭉 형성되어 있는데요. 멋진 주택들이 참 많네요. 이렇게 고바위로 계속 이어져 있고요. 아, 진짜 힘드네요. 경사도가 상당합니다. 저 위쪽까지 집들이 다 올라가 있네요. 내려가는 길인데요.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저 아래쪽에 광주 단독 타운하우스들 모습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 앞쪽 삼거리 모습입니다. 지금 저기 앞에 CU 편의점이 하나 보이네요. 그리고 요 앞에는 버스 승강장, 마을 버스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큰 길에서 두 개의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입구는 나름 널찍한 편이죠. 저 앞쪽에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크게 자리 잡고 있네요. 간단하게 동네 입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을 향은 정확히 남동쪽 양호합니다. 배산도 적당한 높이 아늑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 동네 최대 미덕은 역시 분당 옆이라는 것이겠죠. 놀랍게도 아까 본 요 산 하나만 살짝 넘으면 바로 분당이죠. 교통, 교육, 의료, 문화, 광주가 갖지 못한 모든 인프라 전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그쪽으로 바로 이어진 길은 없고요. 모두 돌아서 여기 무조건 이 태제로를 올라타야만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길 양쪽으로 빼곡한 빌라와 아파트 사람들이 모두 같은 시간에 여기로 몰린다. 아이구야. 괜히 이 동네가 교통지옥이라 불리는 게 아니겠죠. 말들은 참 많습니다. 이 서현로와 태제로를 정비하겠다. 8호선을 연장해 판교 5호선을 만들겠다 등등 여러 대책이 있습니다만 당장은 그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부동산, 집보다 입지가 더 중요하다. 네, 누구나 합니다. 근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왜? 그러면 안 팔리니까. 돈을 못 버니까. 오늘 돌아본 두 마을 살짝 존재감이 다릅니다. 하나는 원래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아래쪽이 본의 아니게 지저분해진 듯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지저분한 곳을 뚫고 한없이 올라가 나름 신대륙을 개척한 듯 합니다. 뭐 어쨌거나 제가 보기엔 똑같습니다. 모두 전형적인 난개발형 입지. 제가 느낀 이 마을들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집이 온전히 홀로 서는 그날까지 주거독립 만세!